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 쥐블루 지금 계속 있고 섀도우를 안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에 하드웨어를 좀 깨기 위해서, 하드웨어만 계속 격파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깨기 위해서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구매 하나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 둘 짠, 22성 마이스터 이어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업은 럭 110급에 04, 그러니까 126급 초업 보고 산 건 아니라서 나중에 전승권 하나 있으니까 전승권으로 초업을 좀 140급 정도로 붙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도 후학공으로 다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윗잠은 33%. 요즘에는 뭐 27%도 안 쓴다 그래가지고 30% 이상 구하다가 마침 또 싸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매물이. 33%에다가 에디셔널 3줄. 금액은 450억. 금액은 450억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글링을 사고 싶었는데 이게 금액이 싸게 나와가지고, 왜냐면은 30%의 에디션을 두 줄이 400억에 팔렸더라고요. 적어도 이거를 비싸게 사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끼던 귀걸이는 경매장에 지금 올려놨어요. 팔고 있는데 안 팔려.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아, 미치겠어요. 예, 추업이 있고 없고는 진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추업도 추업이고 윗잠이랑 에디셔널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250억에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제 매손은 200억이 추가로 들어간 거죠. 한 명만 물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격 안 깎고. 어떤 후구가 또 이렇게 또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마이스터링도 팔고 있고, 그리고 도미네이터 펜던트 놀장 요것도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흥정은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해드리고요. 아, 제가 지금 삐죽 머리로 있는 이유가 검은 마법사도 이거 이 머리로 깼고, 하드루시드, 더스크 다 이 머리로 깨가지고 밀도 깨자는 마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자, 아무튼 버프 받고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에 도전 끝으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저희 윌 파티원 분께서 해방큐 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가 된 기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깨면 좋고. 자, 입장하겠습니다. 도전! 야라. 안 해. 나 이거 안 해. 미치겠다. 이거 못 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 집중. 와! 아, 짜증.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치. 푸콘을 해명? 아, 그러니까. 나는 저 그때 진짜 자고 일어나서 짜증났어요. 아, 맞아. 내가 짜증났던 이유가 그거야.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유튜브 임시 영상 있잖아요. 제가 영상 항상 업로드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컷 편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컷 편집을 미리 유튜브에 올려놔요. 비공개나 이제 일부 공개로. 저랑 썸네일러 분이랑 이게 둘이서 보고, 썸네일러 분은 썸네일 만들어주시고, 저는 나머지 이제 자막이라든지 이제 나머지 편집을 마저 하고 그 영상은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우고 그 완성된 영상을 다시 올려요, 이렇게. 근데 임시 영상을 지우려다가 마우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눌렀어야 되는데 취소를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삭제해야 되겠다 했는데 임시 영상이랑 검은 마법사 잡았던 그 죄송합니다 썸네일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하필 내가 검마 영상을 지웠어. 검마 영상 그 조회수 4만이나 나왔는데 그거 삭제 눌러가지고 지금 수익 다 날아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거 그렇게 날려먹고 공지를 제가 적었죠. 공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임시로 올려둔 영상을 지우려다가 검마법사 격파 영상을 지웠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올릴까 아니면은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굳이 영상 업로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받았는데, 근데 여기 댓글에 저게 달린 거야. 여기 댓글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대리 받아놓고 구구절절 말이 많네. 그래서 짜증났지. 아, 안 그래도 지금 영상 날라갔는데 이런 이 시비, 이 암덩어리들 댓글을 내가 봐가지고 아, 요거는 안 되겠다, 철퇴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도 겁마 잡았는데 뭔 대리야 멍청아. 내가 더 심한 말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순화해서 한 겁니다. 영상을 왜 지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실수로 지웠다고 여기 제 공지 적었어. 여기
네, 임시로 올려둔 영상을 지우려다가 첫 검마 벽파 영상 지웠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영상을 지웠냐. 그러니까 나는 좀 어이가 없는 거지. 방송하면은 증거를 최대한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제로투 하라고요? 왜 자꾸 제로투식 근데? 안 해. 아, 여러분들 자꾸 그러니까 나 진짜 무섭잖아. 내가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만해. 저번이랑 똑같은 영상이에요. 내가 아직 안 바꿔가지고 검은 마법사 25번째 요거 맞고,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키 세팅을 보시면은 대리 받으면은 키 세팅을 보통 바꾸고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편하게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내 키 세팅이야. 이게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노르테유 키 세팅 이전에 예스르테유가 지금 1년 반 전부터 계속 이 키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받은 사람이 이 키 세팅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뭐 이거는 저번 달에 잡은 거고, 자 요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 제 날짜 보시면은 2021년 7월 6일이에요 오늘이 7월 8일이잖아요 7월 6일 11시 49분에 뭐 이제 녹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날 이제 한 분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검마를 할지 안 할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판 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똑같은 키 세팅이잖아 아까랑, 그죠? 검마를 세상에 세 달 동안 대리받는 사람이 어딨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쫄랑쫄랑 방금 봐봐 이거 쓸데없이 어센션 두 번 하는 거 나밖에 없어. 듀블 중에서 파티원분 중에 한 분이 데카가 되게 낮잖아요.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어가지고 이때 월말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데카가 되면은 다 나가는 거 아시죠? 클리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깨더라도 격파 안 할 건 알고 있어가지고 대충 했어요 진짜. 약간 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라는 마음으로. 확실히 이제 검은 마법사는 쉬워. 와, 쉬워. 나 어떻게 쥐불이 잘 맞아. 섀도우 가야 되는데 쥐불이 너무 잘 맞아. 큰일 났어 이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리레이 극딜 해가지고 4페이지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 생존이 아니기 때문에 알은 안 깼고, 알 안 깨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 목소리 들리죠 여기? 저 드랍 이게 두퍼예요. 어 이거 알 깨나요? 아, 아니요. 안 끼는 거예요? 네. 아니, 부럽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왜 그랬냐면은, 다른 분께서 드랍 200몇 프로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분명히 이거 안 깰 줄 알았는데, 이거 남은 사람들끼리 깨나? 해서, 이거 알 깨나요? 물어본 거예요. 드랍 얘기를 하시길래. 아, 네, 나갈게요. 아니, 부럽님, 유튜브가 그만 돼. 아, 다 나가시면 깰라 그랬는데. 네. 엄마는 잡았고 기다려봐. 내가 저 로그인 한 거 보여줄게. 자 이거 3시 46분 로그인 방금 한 거예요. 로그인 3시 46분이고 이거를 쭉 내리면은, 아니 왜냐면은 대리컨이면은 다른 데서 접속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 IP는 다 내 IP여가지고 다른 데서 접속했을 때 혹시 이게 찍히나 확인하라고 이제 접속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날 이후죠? 그날 이후에요. 상에 있는 거 노출된다고? 무슨 말? 어? 아, 나 메이플이 통장인데 어떡하냐? 아 진짜 바보 같은 일하고. 자 이러면 한 줄씩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진짜. 안 해. 아 또 다 보여줬어. 안 해. 왜 이렇게 나한테만 엄격한 거야. 누가 검마 대리를 25번을 받아 이 사람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 보여드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하드윌 솔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안 믿을라나? 이것도 안 믿기만 해봐 하여간. 자 이거 하드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그 실패 요만큼 남겼었잖아요. 그거 다음으로 도전한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찐모드죠. 극딜 하는데 여기 뭐 거미달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해도가 바로 까였어요. 입장하자마자. 그래서 혼자 아이씨 또먹겠다 이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연습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냐면 여기 1페이지는 1페이지 1, 1페이지 2, 1페이지 3이잖아요. 3번 이렇게 나눠서 패턴을 파괴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에 넘어가야 돼. 두 번. 4분이죠. 4분 정도? 3, 4분인가? 3, 4분? 평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 회복만 들었었는데 사실 1페이지는 굳이 그렇게 내가 자동 회복을 들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일단은 일격필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는 두 번에 넘기고 윌이 불토 때문에 무슨 공격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가지고 맞아서 죽었어. 여기서 1-2를 한 번에 넘어가야 돼요. 레투 다 쓰고 극딜을 하고 쭉 패면은 이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죠. 시간이 좀 남죠. 5초 정도. 자, 2페이지 들어왔는데 2페이지는 뭐 이제 윌 패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달빛 게이지가 차서 그걸 소모한 다음에 물약을 해보게요. 오른쪽에다 더미를 깔아놓고 이 다크사이트로 최대한 거미달이랑 저 콩알탄 같은 거 다 피하면서 체력 회복 그리고 불토카피 이렇게 물량 먹을 수 있을 때는 조금씩 딜 넣어주고 여기서 달빛 게이지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물량 먹고 극딜 이런 식으로 쭉쭉 날려주는데 파이널 컷 지금 빠져있어요. 중간에 파컷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릴을 한번 쓰잖아요. 이 중간에 패턴 파괴하고 그리고 또 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3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패턴 한번 보고 근데 여기서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3페이지 들어갈 때 릴에 또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3분 페이지에서 한 7분 8분 정도를 버텨야 돼요. 여기서도 뭐 실수는 안 했어요. 거미다리 그 거미줄 위에 올라가도 죽지 않아요. 역시 다크사이트. 난 이 직업 아니었으면 솔플 못했을 거야. 여기서 오른쪽에 지금 보면은 더미를 고정시킬 거예요. 더미 고정시키고 파컷으로 이동.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까시 있는 자리가 거미다리를 좀 덜 맞더라고요.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최대한 그 지우는데 집중. 자, 여기는 이제 리레 없이 극딜. 왜냐면 리레가 지금 쿨이 안 돌아가지고 그냥 레투다 소울 컨트랙트 쓰고 극딜했습니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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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이게 딱 보고 이거는 됐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간도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체력도 많이 깐 것 같아. 어느 정도 독 받아서 일어나서 이제 극딜. 근데 극딜에 리레를 안 켰어요. 미쳤죠. 제가 독을 다 받았는데 그 가끔씩 시드링 씹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시드링이 씹혔어요 이게. 그래서 안 와. 어 여기 완전 난리 났었어. 바인드 걸고 버프 다 잘 썼는데 리레 좀 밖으로 나갔지 불스 키니까 불스 바로 꺼버리지. 그래서 와 요건 안 되겠다. 이때 다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안 해 이렇게 또 채팅 치고 안 한다고 해놓고선 또 열심히 해. 그 시청자분께서 사슬지옥을 좀 많이 써라 라고 해서 사슬지옥도 진짜 쿨마다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독조서 일어나가지고 리레를 바꿨는데 또 안 바뀌었어 이번에는. 이거 난리 났어 이 판이. 클릭 이거 손이 떨리다 보니까 클릭했는데도 잘 안 되고 또 막판 되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파코 써서 조금 더 끈 다음에 불토 카퓨 해가지고 큰 거미는 한 발로 꾹 밟으면 그만. 제가 업적을 깼습니다. 또 요거는 2천만 원인가 팔았습니다. 어? 이건 나 아니야. 저 이런 채팅 친 적 없어요. 저는 안 쳤고 집을 넘어와서 하고 싶었던 보스들이나 이런 컨텐츠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르크스 말고 이제 세르니움 심볼 레벨업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최종 데미지 조금 올라가니까 그때 전투 측정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끝!